자, 지금 해볼 작업은 포도 거미손준 다 제거하려고 지금 영상을 이렇게 켜봤습니다. 네, 다른 건 모르겠는데 거미손은 좀 너무 많은 것 같아서 사다리를 밟고 올라가서 할 부분을 하고 괜찮은 데는 네, 그냥 키가 제가 커서 이렇게 밑에서 제거해도 될 것 같습니다. 자, 그동안 아주 그냥 거미손을 자 엄청나게 지금 방치를 해뒀더니 정말 영양이 거미손에 집중돼서 이렇게 엄청나게 컸습니다 지금. 네. 그래서 이거는 이 작업은 뭐 내년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라서 네. 그래서 지금 뭐 나무를 조금 더 잘 키우기 위해서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나무에 그 수용을 조금 더 잘 만들고 그런 취지에서 하는 거라 해서 열매는 이제 지금 뭐 거의 이제 열매하고도 관련이 있긴 있겠죠. 예. 지금 이 시점에 이제 이렇게 또 열매도 영향이 더 가긴 가겠잖아요. 열매가 실적적으로 이제 가는 데는 크게 도움은 안 줄 것 같고 그냥 네, 여기 보면 거미손이 이렇게 있잖아요. 다 잘라주고 네, 끝에 것만 남겨두겠습니다. 왜냐면 끝에 것도 자꾸 앞으로 계속 뻗어 나가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거미손이 불필요한 그 예, 양분의 손실이죠. 네. 그게 또 작물들을 아 지네들끼리도 막 감아 죽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좀 자, 이렇게 이제 잡을 데가 없는 것들은 그래서 이렇게 끈으로 좀 당겨서 또 해주면 될 것 같아요. 자, 하늘을 보고 하는 작업이라서 빨리 제거하고 목이 아프니까. 야, 이거 이제 여기까지 다 와, 얘는 도착을 했어요. 여기까지. 얘는 방향을 이렇게 좀 꺾어줘야 될 것 같아. 이쪽으로. 네. 도착한 애가 얘가 1등. 저기 이제 2등, 3등, 4등. 네. 이렇게 돼가고 있습니다. 자, 장마 이후에 아주 그냥 어마어마하게 지금 나무들이 많이 자라서 굉장합니다. 일단 거미손만 잘라줘도 보기도 좋고 또 정리가 좀 된 것 같은 느낌이 있어서 네. 자, 이렇게 이제 해놓으면은 내년에 또 이제 가지에서 또 이제 또 열매를 받아가지고 뭐 열매가 크든 안 크든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저는 일단 근을 만드는 게 제일 큰 목적이기 때문에 열매도 중요하긴 한데 일단은 자 아 이제 좀 이 폭염이 어마어마하게 지금 굉장해서 빨리 폭염이 좀 자제가 좀 되고 빨리 원래 그 가을 날씨 아니면은 원래 그 기온으로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. 어우 너무 더워가지고 진짜 너무 덥네요. 자, 거미손이 너무 잘, 이제 뭐 나무처럼 딱딱할 정도니까, 예. 그냥 맨손으로는 제거가 안 됩니다. 자, 거미손 제거. 뭐, 이제 수박, 저기 뭐야. 철이 다 끝났는데 무슨 제거를 보시면서 의아해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, 예. 제 멋대로 그냥 키우는 거예요, 사실은. 제가 키우고 싶은 대로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겁니다. 네, 저는 포도나무 그늘을 만들고 싶거든요. 뭐
그늘을 이렇게 안 만들어도 되느니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, 일단은 그런 이론적인 뭐 부분들을 다 차치하고 일단은 최대한 네. 아유, 거미손이 있으면 일단 영양분의 손실도 있지만, 야 이게 또 이게 열매가 되게 뒤늦게 이렇게 또 차 나오네요. 자 이렇게 막 서로 말려서 막 죽이는 거야. 이렇게 안 잘라주면은 이러다가 뭐 다 죽는 거죠 뭐. 네, 그래서 이렇게 잘라서 가지들이 중간에 이게 계속 조이니까 아무도 이제 숨을 못 쉬잖아요. 산에 가면 칡농굴 같은 거 제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. 일부러 이제 나무들 죽지 말라고, 나무들이 고사된다고 하네요. 그렇게 자 어쨌든 뭐 거미손을 제거해 주라는 거는 네, 맞는 것 같습니다. 아 굉장히 많습니다. 너무 많아서 아이고 네. 하여간 뭐 풀과의 싸움도 싸움이지만 이렇게 계속 끊임없이 올라오는 이런 거미손 포도 하나만 봐도 이런 거에 대해서도 좀 이렇게 대응이 안 되면은 좋진 않겠죠. 자, 자 겨순이 나와서 엄청나게 지금 뭐 세력들이 포도가 이쪽은 다 이제 포도 나무들이 여기 밑에 땅으로 돌러온 여기는 제가 다 겨순 제거해가지고 지금 잎도 그렇고 뭐 튼실해요 대체적으로 굵기도 그렇고. 근데 이제 이쪽 상단 지붕으로 올라간 이 포도나무들은 제가 거의 제거를 안 해가지고 좀 이렇게 나무 자체가 좀 뭐라고 해야 되나 좀 이렇게 약간 좀 얇고 네 그렇습니다. 자 거미손 자 카메라 앵글이 안 나와서 자, 이건 진짜 거미손뿐만 아니라 뭐 호박도 지금 막 뒤늦게 막 이렇게 자라고 있는데 굉장합니다 지금. 자, 지금 꽤 많이 잘라주고 다듬어졌는데 자 이렇게 하면서 이제 포도나무가 언제까지 자랄지 모르겠지만 이제 계속 이제 세력이 엄청나게 또 이제 계속 생기는 거죠. 아까 말했지만 이제 저기까지 도착하면 이제 더 이상 이 하우스로 올라가면 안 되니까 방향을 바꿔줘가지고 이쪽으로 또 이제 D자로 이제 뻗어나가겠네요 가지가. 네. 그래서 이제 포도나무 두 개에서 그래서 이렇게 많은 그늘들이 생겨났습니다. 아마 내년 되면은 이 밑에 곰치가 반 그늘의 형태로 자라게 돼가지고 그래도 조금 이렇게 폭염이나 이런 거에 좀 덜 시달리지 않을까 그늘이 있으면은. 네. 또 곰치도 이렇게 보시면 꽃대가 이렇게 올라와요. 네 이렇게 꽃대가 올라와서 이게 이렇게 되네요. 처음 봤어 곰치의 꽃대라고 해야 되나. 네, 상추도 이제 거의 따먹을 때 따먹으면 꽃대가 올라오듯이 이렇게 올라옵니다. 자 어우 벚나무도 많이 폈네. 제 벚나무를 일부러 이렇게 심었는데 벚나무 정말 잘 자라요. 네. 자 어제는 제가 항아리도 막 이렇게 해가지고 저 항아리 바베큐 되는데 오늘은 좀 큰 거를 큰 것도 있더라고요 저희가. 네, 그래서 요것도 지금 구멍을 밑에 여기 바닥을 뚫으려고 홀소라고 하는 그 유리나 이제 항아리 뚫는 그 타원형 그게 있어요. 드릴비트 같은 거 그거를 이제 주문을 했습니다. 5,000원 주고.
네, 그게 오면 바닥 뚫려가지고 어제 그걸 아무 생각 없이 너무 작아서 다 타더라고요 이게. 네. 자, 우리 강아지, 우리 로컬이 오늘 하루 그냥 너무 더웠을 거예요 요즘. 자, 여러분들도 오늘 저녁 잘 보내시고 또 내일도 저희는 또 계속 휴가 기간이라서 오늘 롯데 서울 스카이 전망대를 갔다 왔습니다. 123층까지 올라갔다는데, 어우. 근데 예전에 63 빌딩 제가 어렸을 때 올라갔을 때 거기서 봤던 감동보다는 좀 덜한 것 같아요. 예, 왜냐면 그땐 진짜 사람이 개미처럼 보이고 자동차가 정말 작게 보였는데, 네. 자, 어쨌든 뭐 좋은 경험이었습니다. 꼭 한 번은 가보고 싶었었던 곳이었는데, 자, 이렇게 어쨌든 여기도 이렇게 농구선이 많고 하는데, 이거 이제 좀 잘라버리고. 이제 뭐 올 게 태풍밖에 없잖아요. 태풍 밖에란이라는 생각을 하진 않지만, 아, 그 정도로 이제, 뭐 이번에 비도 엄청나게 많이 오긴 했죠. 솔직히. 안 온 건 아니잖아요. 근데 다행히도 이제 큰 피해가 없어가지고, 네, 다행인 것 같습니다. 자, 오늘 또 이렇게 목요일, 저는 휴가지만 또 일을 마치고 퇴근하시는 분들도 또 많을 거라 생각하고 편안한 저녁 시간 되시고 저도 남은 휴가 잘 보내면서 잘 충전하는 시간을 삼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지금까지 자 포도나무 거미선 제거하는 영상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